네, 이제 네 번째 질문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 제가 뉴스나 신문들을 보면 계속 물부족 국가, 물부족 국가 말이 많아요. 거기에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예. 우선 최근에 발표한 OECD라고 있죠. 해주시겠어요? OECD의 2050그 환경 전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OECD 환경 전망 2050. 예. 여기에 따르면 지금 2050년까지의 환경 상황을 전망하는 건데요. 여기에 따르면 전 인구 중에 한 40%면 한 39억 명 정도 됩니다. 이러한 39억 명이 심각한 물 스트레스를 받을 우려가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OECD 국가 아닙니까? OECD 국가 중에서 물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그런 나라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저희 물부족 국가에 해당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물부족 국가이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으면 사실 찾을 때 물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물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건 아닌 건가요? 일단 빙하가 녹으면 말이죠. 네. 이제 우리가 다 알듯이 해수면이 높아진다고 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빙하가 녹으면 물의 양이 많아지겠죠. 네. 네. 그런데 이게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홍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 물이 하천을 따라가지고 네.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네. 빙하물이. 근데 이제 지구상에 굉장히 큰 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갠지스강, 인더스강, 네. 네. 양쯔강 이런 큰 강들이 많은데 이 강을 통해 가지고 바다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강에 있는 물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물량을 한번 보면은 이물 중에서 바다에 있는 물은 우리가 사용하기 어려운 물이거든요. 실제로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물, 그걸 담수라고 하는데 네. 이 담수는 전체 물 중에 약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물이 아무리 많아진다 하더라도 실제로 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물 또는 호수, 지하수 이 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물의 양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빙하가 녹아서 물이 더 남았다라고 해도 인간이 쓸수 있는 잠수의 양은 오히려 더 그렇죠. 잡아질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번엔 동식물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멸종되는 대표적인 동식물은 없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북극곰의 눈물 이런 네. 것처럼 북극곰 바다 표범 뭐 이런 네. 동물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서식처를 잃어버려서 멸종이 돼가고 있는 그런 동물들이죠. 식물도 있습니다. 네. 식물의 경우에도 뭐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구상나무. 이 구상나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오스틴 아나운서 그 크리스마스 트리 보셨죠? 네. 크리스마스 트리가 구상나무예요. 이게 원래 우리나라에 있던 식물입니다. 근데 이게 외국으로 반출돼 가지고 전 세계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돼가지고 오히려 우리나라 나무는 외국 나무인 것처럼 외국이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안타까운 얘기는 저도 오늘 처음 만 그렇죠.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러한 이제 구상나무가 우리 한라산이라든지 이런데 거기 일부 좀 서늘한 고산지대에 이제 서식하고 있는 건데 이제 온난화가 지속이 되면은 그러한 서늘한 지역들이 점점 없어지니까 그나마 있는 구상나무도 점점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것도 멸종 위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개구리, 뭐 두꺼비, 뭐 이러한 이른바 변온 동물, 온도 변하는 그런 동물들도 기후변화에 따라 가지고 개체수가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방법일 수 있고, 멸종되는 대표적인 그런 동식물들이 멸종되는 걸 막기 위한 방법일 수 있는데, 한 번만 더 말씀을 해주세요. 이런 동식물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온실가스를 줄여야겠죠. 네. 그래서 어떤 우리의 산업 활동 또 우리의 소비 활동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활동을 근본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네. 당장 급한 것은 이제 이러한 그 서식지가 훼손되는 네. 위험에 빠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이 서식지를 이제 이전하는 거죠. 네. 예, 보다 적합한 지역으로 네. 이전하든지 또는 증식을 한다든지 네. 워낙 개체수가 굉장히 줄어드니까 이거를 의도적으로 증식하는 그런 활동 또는 이제 완전히 거의 멸종이 됐다. 네. 이제 이것을 복원하는 그런 활동 이러한 활동들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이제 동식물들의 네. 멸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다음 편에서 네. 온실가스를 감축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